명친왕을 낳은 고종의 후궁 순원 황규비 엄씨는 서소문 근처에 살던 엄진삼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종로 육정거리에서 장사를 했다고도 하는데 집안이 가난해 5살에 궁궐에 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가 실종되자 그녀는 고종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하여 그 공으로 지밀상궁이 되었습니다. 이후 왕후 민씨를 보필하게 되었으니 궁인들 중 최고 지위의 상궁이 되었기 때문에 엄상궁으로도 불렀습니다. 왕후 민씨는 궁인 이씨, 장씨 등이 임금의 성총을 입어 왕자를 낳은 일로 대내의 반반한 궁인들을 견제해 왔는데 엄상궁은 못생긴 덕택으로 왕비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당시 사진을 보면 그리 미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조선시대와 현재의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당대에서도 엄상궁은 박색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야사에 의하면 왕후 민씨와 똑같이 생겨서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885년 엄상궁이 서른 초반의 늦은 나이로 뜻밖의 고종의 승은을 입자 왕후 민씨는 격분하였습니다. 믿었던 못생긴 시녀가 남편을 꾀어갔으니 왕후 민씨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강력했을 것입니다. 중전은 궁녀, 그 중에서도 자기가 그토록 믿어 몸종 부리듯 했던 엄상궁의 행동을 그대로 참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왕비도 여자였기에 질투심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었고 그녀는 엄상궁을 형틀에 매달아 무섭게 고문하려 했습니다. 이때 고종이 적극적으로 사정하고 만류하는 바람에 엄상궁은 겨우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민 씨는 남편의 청을 이기지 못해 엄상궁을 살려주기는 했지만 상궁직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이때 대신 윤용선이 임금에게 아뢰어 서인은 면했으니 31세의 나이였던 엄상궁은 그대로 궁궐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후민 씨는 분노하여 저 못생긴 것이 감히 나를 배반하고 승은을 했다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녀를 모시던 시녀들은 엄씨가 왕비 전하랑 똑같이 생겼다라며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 후 엄상궁의 궁궐 밖 10년 세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아마 왕우민 씨의 감시 아래 참혹한 시기를 보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다시 고종의 부름으로 궁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을미사변으로 왕우민 씨가 참혹하게 죽은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비를 잃은 고종이 닷새 만에 엄상궁을 찾았으니 하룻밤 풋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기비는 뚱뚱한 허리에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고종이 허하고 외로울 때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895년 궁궐에 다시 들어간 엄상궁은 고종을 아관,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는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입궁 3개월째인 1896년 2월, 엄상궁은 친러파인 이범진 이완용과 공모해 경복궁에서 고종과 왕세자의 탈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엄상궁은 거사전 며칠 전부터 가마를 타고 궁궐 출입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궁궐지기들에게는 나갈 때마다 몇 구러미의 횡하를 주었으니 무료하게 궁궐을 지키던 군인들은 처음에 경계를 하다가 행하의 맛에 빠져들어 엄상궁의 궁궐 출입에 대해 아무런 경계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드디어 1896년 2월 11일 새벽 가마 두 개가 경복궁 건천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에 가마에는 엄상궁이 바짝 출입문에 앉았고 뒤에는 고종이 몸을 숨겼습니다. 뒤 가마에는 다른 궁녀가 가마문 앞에 버티고 앉았고 순종이 바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축문을 통과한 두 개의 가마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미국 공사관을 지나 무사히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공사관에는 이범진과 이완용을 비롯한 친러파 대신들이 인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선에서 그 전날 미리 출동시킨 수군 120명의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상궁의 지모와 배짱이 아관파청을 보기 좋게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4개의 방을 배정해 주었는데 한 개의 방에서 왕과 세자가 함께 기거하고 나머지는 침실, 엄상궁의 방, 궁녀들의 방이었습니다. 아마도 높이 높은 궂은 궁궐을 떠나 좁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과 1년을 보냈으니 엄상궁에게는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종과 매 순간을 함께했기에 엄상궁은 영친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인 1897년 2월 20일 환궁을 하게 되는데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가게 됩니다. 궐 안팎으로 내조의 공을 톡톡히 한 엄씨는 1900년에 아들이 영친왕으로 책봉되자 순빈의 지위로 올랐고 그 이듬해에 다시 순비로 승봉하여 경성궁의 궁호를 받았습니다. 정궁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비의 지위에 오르고 궁호까지 하사받았으니 명분만 없을 뿐이지 누가 봐도 왕비와 다름없는 신분이었습니다. 1903년에 고종은 그녀를 왕후 민씨의 빈자리인 황후에 책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종손이자 둘째 아들인 이준용과 유길준, 이재순 등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출신 성분이 천해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황귀비로 책봉합니다. 황귀비는 황후 더하기 귀비란 뜻인데 명나라 때 만들어진 최고로 높은 후궁의 명칭이었습니다. 황후로 봉하기는 부담스러웠기에 황후보다는 낮지만 귀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절충한 용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후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후궁이었으니 실질적으로는 황후로 대우받았고 복색도 황후의 복색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지자 고종은 아들 순종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은 병약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망국의 기로에 서 있기에 황태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황기비 엄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 은을 황태자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은의 배다른 형인 의친왕이 대원군 종손인 이준용과 손잡고 반발했습니다. 의친왕은 서열로는 자신이 황태자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준용도 역모를 품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9남 4녀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많은 자식들이 세상을 떠났기에 당시 남아있는 자식이라고는 순종과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 일곱째 아들 영친왕 이은, 태위 이후 낳은 덕혜옹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종의 선택은 황기비 엄씨가 낳은 영친왕 이은이었습니다. 영친왕을 결정하는데 당시의 실력자 이완용의 힘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1907년 7월 19일 이복형 순종이 황제가 되자 이은은 19일 뒤인 8월 7일 순종의 후계자인 황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왕우민 씨의 그늘에 가려 살다가 43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황기비 엄씨로서는 자기 아들이 황태자가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4개월도 안 지난 그해 12월 5일 11살짜리 아들 이은은 일본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명분은 유학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질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이은은 명성황후 가문의 처녀인 동갑내기 민가방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황기비 엄씨와 고종은 아들의 일본행을 완강하게 반대했고 보낼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황기비 엄씨 부부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메이지 일왕의 명의로 신변 보장까지 약속했습니다. 전 총리이자 현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이은의 스승인 태자 대사에 임명해 줌으로써 믿음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황기비 엄씨에게 1년에 한 번은 모자 상봉을 시켜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1910년 8월 조선은 국권을 잃었고 영친왕은 대한제국 황태자에서 이 왕실 세자로 격하되었습니다. 이때 황기비 엄씨는 57세였습니다.
국권 상실 뒤에 황기비엄 씨는 데라우치 총독을 상대로 이토 히로부미의 약속을 누차 상기시켰습니다. 대한제국 황실 비사에 따르면 데라우치가 귀찮아할 정도로 황기비엄 씨는 물고 늘어졌고 심지어는 말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황규비엄 씨의 끈질긴 요청에 견디다 못한 총독부는 그녀에게 영친왕의 일상을 직접 보여주자는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당시 활동사진 형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그녀에게 보내주었으니 이때가 1911년 7월 17일 경이었습니다. 당시 황규비엄 씨는 58세였고 장티푸스에 걸려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라도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황기비 엄씨는 잠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 앞에 앉았겠지만 이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영상에 슬픈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친왕의 약혼녀 민가반의 회고록인 백년한에 따르면 동영상은 영친왕의 하루 일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5살 된 영친왕이 아침에 기상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학교에 가고 군사훈련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 영친왕이 훌쩍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군사훈련 중에 주먹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자 황규비 엄씨는 그 장면을 반복해 시청했으니 일본은 하필이면 그런 장면을 골라 아이의 엄마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시청하던 황규비 엄씨는 결국 그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일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이 멎고 말았으니 1911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리던 엄마는 그렇게 아들 얼굴도 못 본 채 서글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기비 엄씨가 숨진 뒤에야 영친왕은 일시 귀국할 수 있었으니 1907년 12월의 이별이 두 모자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후에 순원이란 시호를 받아 우리는 순원 황기비 엄씨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순원 황기비 엄씨는 생전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명여학교, 명신여학교, 양전의숙을 설립, 이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사재산을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또 진명 부인의, 대왕 부인의 등의 기금을 지원하여 여성교육의 조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